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유명하신 분이죠. 정몽주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고려시대 후기의 그런 인물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정몽주 was a scholar and government official of the late 고려 dynasty. 자, 정몽주는요. 고려시대 후기가 되겠습니다. late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고려시대 후기의 자, 학자이면서 정부의 그런 관리, 관직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As a skilled diplomat. 이분은 특히 이제 외교 쪽에 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숙련된 그 외교관으로서 he can coolly deals on Japanese aid to fight piracy and peace with the Ming Dynasty China. 그러니까 외교니까 이제 일본 얘기도 나오고 중국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원조에 대해와 관련된 이제 이 여러 가지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때는 특히나 해적이 아주 그것 때문에 골몰을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해적과 이제 대적할 수 있는 싸우기 위한 일본에 대한 원조의 문제를 갖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중국의 명나라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죠. 밍 다이나스티와의 또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에 또 공을 세웠습니다. But Zheng is more remembered for his loyalty to 고려. 그런데 이제 정몽주는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고려 시대 후기의 학자로서 그 시대에 이 고려가 망하는 시점에서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바쳤던, 그죠? 고려에 충성을 바쳤던 그러한 아주 그 충성됨으로 기억을 더 많이 받고 있죠. Unlike other officials, 다른 관직, 그런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he refused to join a coup to overthrow 고려 and install the Joseon dynasty. 자, 일종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oin 인데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 쿠데타가 바로 고려를 이제 버리자, 전복하고 이제 조선 원조를 세우자라는 이러한 쿠데타에 조인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도 나는 내가 섬겼던 왕을 배반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his poem 단심가 expressed his devotion and faith to the Korea king until death. 자, 그가 쓴 유명한 시인 단심가라는 시는요. 바로 고려 왕에 대한 그의 헌신과 믿음을 고백한 그런 유명한 시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육신, 생육신 이렇게 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낱말 풀이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번에 보겠습니다. 자, 가로 3번 an agree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죠. 우리가 양자가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의견을 다를 때 그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딱 정하는 거, 합의를 보는 거 있죠. 그런 걸 협상 혹은 합의, deal를 한다고 하죠. 자, 4번 strong belief, 아주 강한 신념,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F로 시작한 단어가 있었네요. faith라고 하면 되겠고 자, 새로 1번을 볼까요? The act of helping. 자, 도와주는 행위. 아까 선생님이 뭐 원조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A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id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Number two. 자, 마지막 볼까요? A government official whose job is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자, 정부의 관리인데요. 특히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diplomat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